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석의 광야에서 G키 전주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한번 들려드리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마디부터 보면 시래 해서 이제 목가춤마디로 시작을 해요. 시 저는 이제 2, 3번 그냥 시래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저는 2, 3 시래 할 때 이제 G코드에서 레레 시시라 이렇게 되는데 3플랫이 2번 줄 레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럼 6번이랑 다음에 레, 시, 2번 줄, 레, 시, 그리고 시라는 7플랫의 1번 줄이 시죠. 시, 라, 라는 5플랫의 1번, 시, 라, 이렇게. 시, 레, 레, 시, 시, 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m에서 솔, 파, 미, 미, 솔 이렇게 가는데 Em이기 때문에 여기 3플랫의 1번 줄만 잡고 근음은 6번 줄, 미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솔이랑 같이. 줄을 어차피 요거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잡고 치시면 돼요. 솔, 6, 1, 도, 3, 2. 그 다음에 파. 파는 G키이기 때문에 파, 샵을 눌러주는 거예요. 파, 그 다음에 미. 아무것도 안 잡고, Em에서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미. 이제 A 마이너로 가서 라, 솔, 솔, 파, 미, 파, 솔 이렇게 가는데요. 5플랫은 1, 2, 3번 줄 다 잡고 이게 A 마이너죠. 그 다음에 5, 1, 4, 2, 솔. 솔은 8플랫의 2번 줄. 이게 솔이에요. 솔. 그 다음에 D7에서 솔, 파, 미, 파를 잡는데요. 여기가 지금 솔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D7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5플랫에서 이 솔 잡은 상태에서 요 손만 그냥 하나만 내려주고 근음을 레를 쳐주는 거예요. 그냥 개방현 레. 그래서 솔하고 근음하고 레, 솔, 그 다음에 파, 미, 파 이렇게 되죠. 여기도 파샵 G키니까 파샵이죠. 솔, 파, 미, 파 사이 동시 치고 솔, 파샵, 미, 파 그리고 마지막 G코드로 가서 솔 들어가면 되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시, 레, 레, 시, 시, 라, 솔, 파샵, 미, 미, 솔, 라, 솔, 솔, 파, 미, 파, 솔. 이렇게 되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